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본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대학 교수 등 일본 지성인들이 부산을 방문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사료를 공개하고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.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260여 년 전 프랑스가 제작한 고지도입니다. 고려해로 표기된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으로 적혀 있습니다. 일본에 세 장밖에 없다는 일본 막부 시대 때 제작된 지도. 울릉도와 독도가 흰색, 즉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. 처음 공개된 이들 고지도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합니다. 이 지도를 처음으로 공개한 사람은 일본의 한 대학 교수로, 그는 일본 외무성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하면서 지도를 조작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학 교수 등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 회원 4명은 부산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를 영토 문제가 아닌 역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노골적으로 왜곡했다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기한 부교재를 만들어 내년부터 일본의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재정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편 오는 23일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독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. KNN 진존입니다.